네, 반갑습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증시는 2분기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 실적과 개별 모멘텀에 의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7 제조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잘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테크윙입니다. 네, 테크윙은 핸들러라고 불리는 네, 반도체 장비와 그 소모품을 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테크윙은 지난 그 2분기 실적이 네, 발표되었는데요. 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네, 비메모리 쪽에 네, 핸들러의 매출액이 메모리 핸들러의 매출액을 상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외주 업체죠. 그 OSAT 고객사들의 하반기 모바일 제품 대응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매출이 네, 크게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네, 메모리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네, 주문이 확대되면서 한 200억 원대의 매출액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2분기에 네, 시장 컨센서스를 그래도 좀 상회하는 그래도 뭐 무난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네, 뭐 테크윙은 올 하반기에도 네, 비메모리 핸들러가 실적을 견인할 거라는 거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비메모리 핸들러의 실적 강세가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했던 이 글로벌 네, 후공정 외주 업체들, 그러니까 OSAT 업체들의 캐파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메모리 대비 또 저사양이던 비메모리 핸들러가 최근에 소형 칩 핸들링이 증가하면서 고사양 장비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네,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로부터 글로벌 메모리 핸들러 점유율 1위 업체인 테크윙의 장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해외 고객사로부터 턴키 수주를 받은 버닝 테스트의 매출 인식이 2분기부터 일부 개시되었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약 300억 원의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앞으로 뭐 대형 비메모리 고객사로의 공급 확대가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비메모리 그 핸들러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네, 테크윙의 밸류에이션의 레이팅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내년에는 또 이제 DDR5 네, DDR5 네, 전환 관련된 투자로 인해서 메모리 핸들러의 수요도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네, 주가는 PER 7.4배 수준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 저평가 됐는데요. 그래서 뭐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뭐 중장기로 특히 뭐올 하반기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뭐 지금 관해서는 분할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내 주가는 7월 들어서 좀 주춤한 흐름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120일선에서는 네, 지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네, 바닥을 다지고 한번 반등이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요 종목 네, 아랫단에 한 120일선만 지지된다면은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네,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은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종목 네, 테크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 네,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제시스 메디컬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시스 메디컬은 의료기기를 네, 제조한 업체인데요. 특히 리니어폼이라는 제품이 특히 해외 쪽에서 상당히 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네,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지난 2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일선 내 코로나19로 인한 이연 수요가 예상되고요. 또 기조 효과가 예상됩니다. 자, 그러면 주력 제품들의 또 이제 해외 매출이 고르게 성장하면서 이번 2분기 무난한 실적이 지금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그 리니어펌이라는 제품이 또 일본 쪽에 판매가 상당히 그 호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우리 국내 시장보다는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데 1인당 가처분 소득과 미용 관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 하반기에도 의료기기 장비와 더불어서 이제 소모품의 매출도 꾸준하게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예전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북미나 일본 쪽으로의 수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스 메디컬 최근에 주가는 지난 6월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수를 보시면은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신이나 보험, 금융투자 쪽에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시스 메디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한 7,600원까지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 제시스 메디컬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DLENC입니다. DLENC 같은 경우에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2,210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전년 대비로도 영업이익 계속 늘면서 상당히 좀 무난한 실적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LENC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에 주택 착공이 연간 한 2만 세대를 목표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인 1만 세대를 달성했습니다. 자, 근데 신규 수주는 상반기에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일단 연간 물량이 보통 이제 하반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통 이제 수주가 집중된다는 걸 감안하면은 요즘 하반기에는 충분히 목표 수주량을 달성할 걸로 보이시고요. 자, 그리고 올 하반기 이후에 또 대선과 관련된 또 이제 주택 정책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DLENC에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이 높아질 걸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도 또 중동 쪽으로의 수주도 많이 지금 기대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PBR이 한 0.6배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 되는데요. 지금 업계 평균량 0.9배입니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보유한 업체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주가는 아랫단에서 계속 한 단계씩 올라오고 있죠. 최근 주가는 7월 들어서 한 단계 레벨업 이후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기금 등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관심있게 보시고요. 주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수주가 하반기에 또 집중된다는 점 감안하면 하반기 수주 모멘텀으로 인한 주가의 레이팅도 기대되니까요. DLENC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한 20만원까지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조하셔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테크윙, 제시스 메디컬, 그리고 DLENC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잘 참조하셔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데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